봐봐. 아니 이거 한번 해봐봐. 선생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 내가 단어 갖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나살 길은 단어밖에 없었어, 참고로. 내가 한양대 수험생 시절에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은 단어밖에 없었는데, 독해도 저, 문법도 저, 듣기 말하기는 아예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겠어. 기죽어서. 됐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건 영어 성경 읽는 거랑 단어 암기, 요딱두 개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발리면 내가 살 방법이 없어. 잠깐만. 나 앉자마자 20분 동안 뭐 했니? 이건 한번 해봐봐. 우리 조교들도 내 이야기 듣고, 얘네들이 500개, 1000개까지 가게 된 배경이기도 하거든? 일단, 딱 앉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한계를 딱 정해. 앉자마자, 나 오늘 보케바입을 25개 외울 거야. 딱 외우면, 싹 쥐면서 뿌듯해. 잘했어, 싱근아. 넌 오늘 보케바입을 25개를 외웠구나. 다음날. 일단 40일 써먹었네. 41일째 되는 그날, 너는 기분이 확안 좋아졌어. 싱근아, 넌 확실히 인간이었어. 망각을 했구나. 이런다고. 여러분, 25개 갖고 승산 안 나요, 여러분들. 20분 동안 했잖아. 운동장에 동전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봐. 아, 동전 안 죽겠구나. 운동장에 만 원짜리가 한 챕터에 55개씩 쫙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봐. 어? 그럼 너, 나는 오늘 55장만 주실게. 이럴 거요? 20분 있을 때 나는 오늘 55장 MVP 딱한 챕터만 주고 갈게. 이럴 거냐고. 잠깐만, 왜 미세하게. 니는 미세하게 이런다, 지금? 잠깐만. 20분 동안 내가 볼수 있는 최대 단어치가 뭐지? 그냥 보는 거라고. 내가 볼수 있는 단어, 내가 MVP를 보면, 내가 복화바이브를 보면, 혹은 어이투쿤을 보면, 어이투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에이트, 아, 그, 나 방금, 어휘투쿤. 어휘투쿤 회독은 내가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본인 단어장 회독 신경 쓰세요. 이거는 내가 신경 쓸게. 너 뭐하니, 선생님? 선생님과 일심동체로 저 어휘투쿤 3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이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거 해. 나는 내거 할게.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딱 앉으면 20분 동안 쭉 보는 거라고. 됐어? 어떤 속도로 보냐면 잘 봐봐. 단어장 딱 폈을 때, 알어,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됐어? 동전 죽는다고 생각해. 자, 어디 보자. 이 동전 몇 년도 동전이냐. 오케이, 넌 97년도 동전 기억하고. 오케이, 너는 98년도 동전. 이거 아니잖아. 일단 미친 듯 죽는 거 아니야? 일단 담아두는 거 아니야? 손에 막 종이, 잘 봐봐. 만 원짜리면 이렇게 떨어져, 안 떨어져? 다 떨어져. 넌 그래도 더 죽지 않아? 아니야. 세지 마. 나 지금 손 조그만 있고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너 이래? 돈 주술 때 손에 막 넘쳐서 다 쏟아져도 너는 일단 직진 아니야? 일단, 계속. 일단 직진 아니야? 근데 왜 단어에서 이렇게 꼼꼼하냐고. 안 까먹을 거야. 나 55개 나 절대 안 까먹을 거야. 그래서 나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 꼼꼼히 하고 5시간 지나도 어차피 또 까먹어. 그러면서 괜히 그냥 기분 안 좋고 자기 자신 한잔다고 막 한심해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최다 단어 몇 개인지 고민하시고 나 개인적으로 이게 나한테는 500개 내지 600개에서 500개 600개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술하는 소리지. 어? 너 보카바이블 25개씩 하루 한 챕터 하는 순간 있잖아. 이게 며칠 걸려? 한 20일 걸리니? 너 하루 분량 누군가는 20일씩 하고 있단 말이야. 그 20일씩 해가지고 다 기억하면 좋은데 다 기억나지도 않아. 한 1년째도 할걸? 없을 것 같아. 전국에 보카바이블 몇년 반이 선생님 저 1년 반 봤습니다. 이런 애도 없을 것 같냐고. 됐어? 그리고 이게 졸업이라는 게 없어. 영원한 동반자지들 단어장은. 그러면 안 돼. 빨리빨리 졸업시키고 다른 거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잠깐만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냥 독해. 아, 독해든 논리든 그냥 예를 들어서. 됐어? 놀라 독해 쫙 공부하라고.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나는 뭐열 문제를 풀겠습니다. 혹은 열 문제 2분 해가지고 20분 동안 풀고 잠깐만 봐봐. 20문제를 또 해설지 피고 있잖아.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순간 또 망하는 거라고. 왜? 이게 또 답답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낙심 힘들고. 왜? 편입이에요, 여러분들. 편입이라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기까지 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범인 찾을 때 범인의 머리카락 개수와 저 새끼 코의 모양과 입술 점의 개수와 이게 아니라고. 그냥 여기에 묻은 핏자국 세 방울. 젠고 같아. 이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찾는 거잖아. 정답은 인상착의와 양말의 색깔과 양말의 체크무늬 색깔과 막 이거 다 찾아. 이거 아니잖아. 독해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 이 풀고 나면 여러분들만 두개 내지 다섯 개 미만으로 있잖아. 네가 틀린 거 정도만, 아, 어떻게 해서 이건 진짜 잘 모르겠다 하는 그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시간 많이 절약하려고 하셔야 돼. 20문제 풀었다고 20문제 다 보는 순간 한두 시간 걸리지 않아? 독해 한두 시간 너무 많이 쓰면 사실 시간 너무 아까워. 대체 끝났지? 그리고 나서 또뭐할 거야? 한 20분 정도 시간 잡아놓고 있잖아. 네가 아까 전에 잡아뒀던 단어들 있잖아. 다시 한번 훑어보시라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체크하면서 봐봐. 이거 모르겠어. 아, 이거 모르겠어. 이거 몰라. 예를 들어, 다 몰라. 몰라. 이건, 예를 들어, 몰라. 예를 들어, 얘는 진짜 얘는 몰라. 얘는 몰라. 당선됐어. 얘는, 아니, 본인이 알아. 왜내 뇌가 이 단어는 뱉고 있지? 아니, 뇌가 뱉는데, 이게 뱉는데니까 진짜 인정이 안 해. 이건 미쳐. 이건, 이 들어오지를 않아, 이거. 그 단어 있잖아. 이거는 눈이 잡아. 뇌는 뱉어. 네 평생에 너가 처음 본그 단어는 뇌가 뱉는다고. 됐어? 많이 보는 거, 그냥. 많이 보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봐. 마찬가지로 너, 봐봐봐. 세워라, 내워라, 500개요. 아, 졸라 졸려. 그래. 이게 단어 공부하면서 딴 생각도 많이 들고 불안감도 많아. 이게 뭔가가 문법을 공부해야 공부하는 것 같고, 문제를 풀어야 공부하는 것 같고, 단어를 외우면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모르는 내 자신이 잠깐만 보여요. 왜 이렇게 모르지, 이거? 뭐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사실은. 이게 엄청난 무기인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계 꼭 맞춰놓으세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요이, 딱! 알어. 또 몰라? 아씨. 당선 가는 유력이야, 이제. 몰라. 오케이. 10분 남았어. 더. 왜? 나는 20분 동안에 그래도 500개까지 한번 보고 싶거든. 보고 싶거든. 여기까지 했어? 아니,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는 못 외워. 어휘특훈 있잖아. 어휘특훈, 너 어차피 내가 시킨 단어장. 아, 외우자. 내일 시험 볼 거니까 막 외울 거잖아. 됐어? 이거는 네 원래 방식대로 외우고, 네 단어장은 지금 내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몇 번만 한번 해보라고. 절대로 한정지으면 돼. 나는 오늘 100개 외울 거니까 100개 외울 거야. 나 오늘 200개 외울 거니까 200개만 할 거야. 너 어차피 200개 외우고 자고 있나면 그거 20개 돼 있잖아. 아니, 20개는 좀 조금 비하했지. 80% 까먹는 데니까. 그래, 20개 남아있으면 너좀 이상한 거야. 너무 많이 뱉었다. 그럼 한 50개 정도 남아있다고 쳐.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이것도 당연한 거야. 근데 500개 해가지고 20%면 100개 아니야? 선생님 다 뱉던데. 다 뱉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봐, 여러분들. 20분 하고 나서, 그리고 네가 원하는 또 다른 공부 빨리 진행하시고. 또, 시간이 남으면 20분. 그리고 제일 멋있는 게 뭐냐면, 자기 전에 있잖아. 이거 난 제일, 나는 수험생의 로망이라고. 인생에 딱 1년 너한테 수험생 아니야? 나? 나는 혹시 모르니까 내년도 비어다. 이 진짜 멋없는 생각이야. 네 인생의 수험생은 올해가 마지막인데, 수험생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로망은 탁 단어 외우다가, 이거 제 최고 로망이야. 잠깐 잠들었네. 다시 보고 해줘야지.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 아니면 탁 그냥 아침 햇살에 눈을 딱 뜨는데 이게 MVP였어. 아, 막 수면 안 돼가 몸필요에서 MVP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 꼭 과장인데. 자기 전에는 오늘 했던 단어들 빨리 보세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인간의 기억이 그래도 최대 보존되는 게 자기 직전 그 순간이라면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도 이런 식으로 20분씩
여러분들의 최대 단어 암기량이 몇 개야? 얘 도전해 보셔야 돼.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 왜 익숙해지시냐면 여러분 7월 달에 건대 특강, 한양대 특강 이제 주간을 만들 거야. 너한테 성대 주간이라고 생각해 봐봐. 모의고사 1회 부분 풀어서 모르는 단어 한 100개 나왔어. 진짜 많아봐야 150개 넘지 않아. 모의고사 1회분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만약에 1일 150개를 이렇게 하면 네 체감이 성균관대 미쳤다 이럴까? 아니면 성균관대? 껌이네. 이럴까? 너는 참고로 최대 개수 500개가 이미 연습이 된 학생이라면 후반부에 시간은 없는데 할 거는 많은데 단어를 외울 시간이 됐을 때 이렇게 습관이 되시면 여러분은 토막토막토막토막 요 땅에서 단어만큼은 최대한의 집중력으로 많이 볼수 있게끔 만든단 말이야. 이거 지금 누가 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해봤다고. 여기까지 해서 뭔가 증명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해보니까 처음에는 와 이게 하나도 안 해오지니까 하나도 안 해오지. 600개를 외우는데 하나도 안 해오지니까 답답할 거잖아. 분명히 나도 그 순간 있었을 거잖아. 됐어? 근데 노트에다만 미친 듯이 깜지 쓰고 깜지 쓰고 막 그러면 600개에서 300개까지도 가지도 않아. 600개 다 하려면 새벽 2시 걸려. 됐어? 그날 맨날 연습장 찍고 막 종이 찍고 열받고 막 이렇다고.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봐봐. 딱 앉아서 그래. 만약에 단어가 이렇게 쫙 버려져 있을 때 내가 줄수 있는 최대 단어 개수가 몇 개지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암기 방식을 이제부터 요렇게도 한번 해봐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시간 굉장히 적게 들인 거 아니야? 시간 굉장히 여러분 500개면 보카바이블 A권의 반권이야. 이렇게 이틀만 하면 이틀 1회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꼭 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